연애의 꽃은 아무리 척박한 사막에서도 피는 법이라 했어요. 청춘남녀 모두 모여 일을 하는 회사에 사랑이 피어나지 않을 리 없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사랑이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사내 연애 탐구 생활. 먼저 사내 연애 장점 편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면 언제든 보고 싶은 얼굴을 매일 볼 수 있어요. 연애를 하면 10분, 1분, 1초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에도 보고 싶고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어화둥둥 내 사랑을 떨어지지 않고 매일 볼 수 있고 계속해서 눈짓, 발짓, 손짓을 이용해 대화할 수 있는 건 사내 연애의 장점 중의 장점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면 몰래 데이트의 스릴을 맛볼 수 있어요. 사내 연애, 특히 몰래 데이트를 하면 우리만의 비밀이 차곡차곡 쌓여 애정솔솔, 스릴 만빵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용어를 만들어 이용하면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추억이 생기기도 해요. 사내 연애를 하면 휴일이 같이 생겨 약속을 잡기 쉬워요. 따로따로 회사를 다니는 연인은 우리 회사는 노는데 애인 회사는 안 놀고 우리 회사는 안 노는데 애인 회사가 놀면 우린 왜 이렇게 스케줄이 꼬이지 운명이 아닌가 고민해요. 한 회사에 다니면 이 걱정 없어요. 놀면 같이 놀고 쉬면 같이 쉬는 거예요. 따로 스케줄을 맞출 필요도 없이 찰떡궁합이 여기 있어요. 사내 연애를 하면 서로 업무를 도울 수도 있어요. 사내 연애를 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런 든든한 지원군 내 편이 회사 내에 생기는 것이에요. 백지장도 함께 들면 낫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서로의 업무를 뿜빠이해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도우며 사랑도 키우고 능률도 올리는 일석삼조 원빠따 쓰리강냉이 시츄에이션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면 데이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사내 연애를 하면 출근 시간 8시부터 퇴근 시간 6시까지가 일하는 것이자 데이트의 연속이에요. 따로 영화 보고 밥 먹고 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서로의 주머니 사정을 너무 잘 알아 분에 넘치는 값비싼 선물 이벤트는 바라지도 않게 돼요. 서로의 통장 잔고까지 챙겨주는 사내 연애 왔다예요. 다음은 사내 연애의 단점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다 헤어지면 헤어진 연인 얼굴을 계속 봐야 해요. 사내 연애의 가장 큰 난관이자 시작하는 사내 연애 커플들의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이별의 아픔은 너무나 절절한데 이별하고 바로 다음 날에도 얼굴을 봐야 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사내 연애를 하면 사생활이 없어져요. 사내 연애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상 같이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사생활은 기본이고 비밀은 꿈도 못 꿔요. 여친 남친에게 야근한다 뻥까고 퇴근 후 간단한 맥주 한 잔도 그저 무릉도원에 나오는 꿈 같은 일일 뿐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면 보여주기 싫은 모습까지 연인에게 들켜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연인에게 열받은 모습, 화내는 모습, 상사에게 혼나는 모양 빠지는 모습, 우는 모습 등등 자신의 모든 것을 몽땅 보여줘야 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고민하는 건 사내 연애를 하는 모든 연인들의 고민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면 자꾸 일에 연애의 감정이 섞여 힘들어요. 아무리 일은 일이고 연애는 연애지라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 분리가 잘 되지 않아요. 특히 어떤 회사 동료가 내 연인에 대해 나쁜 말이라도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 게이지가 폭풍 상승하며 다른 동료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게 돼요. 애인에 빠져 일까지 망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건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아요. 사내 연애를 하면 사람들한테 자꾸 뻥쟁이가 돼요. 사내 연애를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하는 건 어쩐지 부담되고 어려워요. 가짜 애인을 만들어 다른 애인이 있는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뻥을 까고 솔직하지 못한 비밀의 직원이 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에요.